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도 북한에 왔어요. 오늘의 출발은 구기동 2부5도청을 출발하여 비봉, 비봉능선으로 해서 하산길은 아직 안전했습니다. 오늘도 안산하기로 감사합니다. 산행 출발은 구기동 2부5도청에서 시작합니다. 비봉 탐방센터를 통과하고요. 금선사를 통과하여 조금만 오르시면 시야가 트입니다. 북한산 족두리봉과 향로봉이 보이네요. 슬슬 산행길이 북한산 나와집니다. 오르고 오르고 또 오릅니다. 이 계단만 오르시면 비봉 능선길입니다. 능선 오르자마자 있는 이정표에서 3호바위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향로봉입니다. 비봉까지 능선길은 편안합니다. 서쪽 비봉 등산 코스는 안전 장구 없이는 등반이 불가능합니다. 비봉을 오르기 위해 우회합니다. 비봉의 명물바위인 코뿔소 바위가 보이네요. 코뿔소 바위입니다. 코뿔소 같나요? 코뿔소 바위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코뿔소 코에 앉아야 되는데 궁뎅이가 작아서 패스합니다. 비봉을 오르기 위해 통과하는 약간은 위험한 코스입니다. 친구가 북쪽면으로 올라섰군요. 멋진 의상 능선이
장쾌하게 펼쳐집니다. 서쪽 등산 코스입니다. 비봉은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져 있어서 비봉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이 비를 이 꼭대기까지 각 골라와 세웠다는 게 참 인간의 힘이란 경이롭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비는 모조품이고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답니다. 예전 서울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 여기가 격전지였습니다. 순수비에 총알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삼호바위와 문수봉이 보이네요. 올라왔으니 내려가야죠. 조심조심 내려가 봅니다. 삼호바위 쪽으로 길을 떠나갑니다. 헬기장이 나오면 바로 삼호바위입니다. 바위가 삼호 관대같이 생겼다 해서 삼호바위입니다. 삼호바위에서 대남문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승가봉에 오르니 의상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산 비봉능선의 명물인 통천문이 나왔습니다. 통천문을 통과하니 의상능선이 전체가 조망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최고의 난코스인 문수봉 서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픈 내내 거의 직벽이라 힘은 들지만 경치가 아름다워 고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연하바위입니다. 다른 말로는 똥바위라고도 하죠. 지나온 비봉능선이 멋지네요. 연하바위에서 문수봉으로 가는 길은 바위길이 참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하세요. 문수봉을 지나 청수 동남문으로 왔습니다. 이 길로 올라오시면 문수봉 서벽의 우회길입니다. 남장돼지 능선길로 들어섰습니다. 멀리 삼각산이 보이네요. 그 옆으로 의상능선의 동쪽 벽도 보입니다. 북한산 주능성도 보이고요. 남장돼지는 북한산성 세 개의 장대 중에 남쪽에 있는 터만 남은 장대입니다. 남장돼지 능선길에서 부암동 계곡길로 내려섰습니다. 가을이면 단풍길로 유명한 길입니다.
구암동 계곡에서 산성 탐방소로 길을 잡습니다. 오늘도 안전 산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